장안의 후지를 모았던 이 작품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 경기도 파주로 떠나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면 언덕파 고을주 언덕에 있는 마을 경기도 파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알록달록한 색깔들의 집이 모여 마치 유럽에라도 온 것처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테마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看起来好像比较外国的感觉，对的，因为我们没有去过外国，所以就来这边看看。 그런데 어딘가 굉장히 낯익은 이곳.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드라마에서 전지현과 김수현이 사랑을 나누던 장소라고 하네요. 파주 프로방스 마을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만나는 즐거움 외에도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동화적인 분위기에 푹 빠질 수 있어 색다른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 我有点饿了。哦，等一下，这是什么味儿？好像，哦，好像从那个地方过来的味儿。啊，我们进去看一下，走。 프로방스 마을의 명물 키스링 마늘빵. 지난해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했을 때 간식으로 채택된 이후 일명 교황빵으로 통하는데요. 哇，好大哦！非常大，没想到这么大。哎呀，我脸这么大。哎呀，那个像长得非常像那个甜甜圈是吧？哦，동너츠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나 올라 시이샤. 好像。 我觉得吧，这个味道，很多中国人肯定非常喜欢的味道。哎呀，哦，哇，这个地方好可爱，就是很多，就是画像的地方吧，好像是。哎呀，也有金钟国，金钟国是对不哟，哇，有名的人特别多，我们进去看一下。挺漂亮，漂亮하면서 이쁘게 그려달라고 아름답게 그려달라고 많이들 요구를 하세요. 네. 아 그럼 저도 한 장 그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기자기한 상점가와 다양한 체험 공방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한 프로방스 마을.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 장소로 제격이네요. 와, 好 신기요. 在很短的时间内就完成了。 给大家看看，怎么样？向往吗？像不像？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는 별빛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세요. 입는 옷마다 거침없는 완판 행렬,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룩. 전지현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다면 파주에서 그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송의 패션을 따라잡기 위해 찾은 이곳은 파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 매장 수만 2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스케일로 다양한 스타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적절한 장소는 없겠죠. 이 밖에도 아울렛에는 의류, 잡화, 주방용품과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매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원하는 상품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울렛 실속 쇼핑 노하우 대 공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을 거니며 여유를 즐기는 것 또한 아울렛 쇼핑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치킨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로맨틱한 기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프로방스 마을부터 실속 있는 아울렛 쇼핑,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치맥까지. 드라마 속 주인공 부럽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파주.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